자, 이제 단항식의 계산, 여기서 이제 지수 법칙을 배우게 되죠. 이 부분. 자, 우리 이때까지 보면은 뭐 이런 거 초등학교 과정 2 더하기 2 더하기 2라면은 더하기를 세번 하면은 1을 세번 했다 이렇게 하고 6으로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이제 곱셈 한번 봅시다. 보게 되면은 지수와 밑이라는 용어를 좀 알아야 되는데. 자, A에 n제곱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요 A 있죠? A를 갖다가 밑이라고 하고 요 n제곱 이렇게 말할 때 이거를 지수라 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지수 법칙 아니 그죠? 여기서 배우게 된 겁니다. 자, 그 덧제곱의 곱셈, mn이 자연수입니다. 자연수일 때, 자, 밑이 같죠? 자, 밑이 a하고 a 같잖아요. 그러면은 지수끼리 이렇게 더해줍니다. 자, 여기 보이죠? 예. a의 4제곱, a의 2제곱, 그럴 때 a를 4번 곱한 거고, 그 다음에 2번 곱한 거고, 결국 a를 몇번 곱했죠? 6번 곱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a의 6제곱 됩니다. 그래서 이거 a의 4제곱 곱하기 a의 제곱은 a의 6제곱이 된다 이 뜻이에요. 됐습니까? 지수끼리 이렇게 합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 덧제곱의 그 덧제곱인데, 자, 이거죠. a의 m제곱에 또 가로이고 n 했잖아요. 자, 여기 보시면 나오죠. 저걸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를 a의 m 했다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틀린 표현이죠. 여기 나오죠, 그죠? 틀린 표현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죠? 뭡니까? 밑이 같죠? 밑이 같을 때는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지수끼리 이렇게 더해야 되죠. 그리고 밑이 틀리죠? 그거 계산 안 됩니다, 이거는. 그대로 놔둬야죠. 그죠? 이렇게 더하기 또안 됩니다. 밑이 같을 때 지수끼리 더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덧셈인데 이거 완전 말도 안 되는 짓이죠. 이거 안 됩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 다시 돌아와서 이거 지수끼리 곱한다. 자, a의 4제곱에 제곱이 또 붙었죠. 4, 2, 8 되는 거예요. 그래서 a의 8제곱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알아야 될게 이런 게 있죠. 마이너스 1에 n제곱. 이런 건 문제 많아져. 자, 해봅시다. n은 자연수로 할게요. 자, 모를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n은 1로 보면 되죠. 1로 왔더니 마이너스 1에 1제곱은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됐습니까? 자, n은 2를 해볼게요. 2를 넣게 되면은 마이너스 1의 제곱이죠. 자, 이거는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입니다. 이거는 1이 됩니다. 1. 그러면은 n은 3을 떼볼게요. 자, 그럼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이 되는데, 이거는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 세 분을 곱하는데, 여기까지는 양수가 돼요. 그다음 다시 음수 돼갖고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자, 당연히 n은 4제곱이 되면은 마이너스 1에 4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1을 4번 곱해갖고 1이 됩니다. 그래서 n이 짝수일 때와 홀수일 때로 나눠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자, 1일 때는 n이 뭐죠? 짝수일 때고, 자, 마이너스 될 때는 n이 홀수입니다. n이 홀수. 자, 이거는 좀 중요합니다. 이런 게. 다 아시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나눗셈에 대해서 배웁시다. a가 0이 아니고 면제죠. mn이 자연수일 때 m이 n보다 크다. 이거는 이렇게 예를 들었죠. m이 n보다 크다는 거는 a의 4. 그 다음에 n은 a의 제곱. 이렇게 나누게 되면은 그냥 a 4 빼기 2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a의 제곱이 된단 말입니다. 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자, m하고 n이 같다. 같을 때는 이런 뜻이죠. a 3제곱 나누기 a의 3제곱. 그러면은
A의 3 빼기 3인데, 그럼 A의 영제곱이 되죠. 자, 어떠한 수의 영제곱은 모두 다 1이 됩니다. 물론 이그 제곱의 영제곱이라는 것은 나중에 그 수학 교과 수학 이외에 그것을 이제 좀 설명하는 날이 올 거예요. 그때 좀 실생활 수학이라고 조금 재밌는 걸로 해갖고 그런 데 다룰 때 한번 다시 이야기해 보도록 하고, 오늘은 그냥 수학 시간이니까 A 모든 수에, 자, 이쪽 자 A 뭐죠? 어떤 수가 있으면 제곱, 영제곱하면 1입니다. 그래서 문자도 뭐 예를 들면 X 영제곱은 그래서 1 되고, 그리고 A의 1제곱은 그냥 A입니다. 그냥. 그래서 X의 1제곱은 1이 되고. 자, 됐죠? 자, N이 더 커버렸네요. 그러면 이런 경우죠. A의 3제곱. 자, 이거는 우리 이제 마이너스 개념을 도와주면 쉬운데, 아직 그런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자, 뒤에 것을 앞에 걸 빼갖고 하는데, A의 3 빼기 2분의 1 해갖고, a분의 1이 되는데, 그냥 지금 그냥 똑같이 하면 됩니다. 2 빼기 3 하면 됩니다. 그냥 단지 이게 a의 마이너스 1제곱이 나와서 그렇죠. 근데 우리가 지금 배우는 단계는 뭐죠? mn이 자연수이기 때문에 자연수 아니잖아요, 이렇게 되면. 그죠? 그래서 이걸 지금 아직 안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또 이거는 뭐냐면 a분의 1하고 똑같습니다. 즉 이거는 뭐냐면은 3분의 1은 3의 마이너스 1제곱과 같다는 소리예요. 자, 그러면은 5의 제곱분의 1은 뭐냐면은 5의 마이너스 2제곱입니다. 근데 여기는 mn이 자연수라기 때문에 이거는 나중에 표기를 하고, 자, 이런 게 어떻게 한다? 분모로 가갖고 이렇게 양수화 해놨죠. 이 부분은 그죠? 양수화를 보기는 자연수에 맞춰갖고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시겠죠? 굳이 이렇게 안 하더라도 수학 계산할 때 이렇게 먼저 알아도 별로 지장 없을 거예요. 즉, 이러면 A의 3제곱 나누기 A의 7제곱이잖아요. 그럼 A의 3 빼기 7이 되어서 A의 마이너스 4제곱 되죠? 그럼 일단은 중1 과정이니까 이걸 갖다 A의 4제곱분의 1로 바꿔주면 되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다 수면, 예. 다 들었죠, 그죠? 자, 이거는 AM 나누기 N인데 뭐가 틀릴 뻔했죠? 잘안 보이네요. AM 나누기 N으로 됐습니까? 이게 나누기입니까? 이게 나누기, 이게 나누기 안 되죠, 이거? 자, AM 나누기 AM이죠. 이게 0이 아니다. 이거 아니죠, 그죠? AM 아까 했죠? 이거는 같은 거안 됩니다. 이거 1입니다, 1. 요거 1입니다, 그죠? 1입니다. 자, 곱과 모서의 거듭 제곱. 자, A, B 있으면은 각각 이렇게 M제곱 해줍니다. AM제곱, BM제곱 해줍니다. 여기 나와있죠? 그럼 이렇게 AB를 세번 곱한 거고, 또 곱은 또 이렇게 합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묶음으로. 그래서 A 곱하기 A 곱하기 이렇게. 이렇게. B 곱하기 B 곱하기 B 됐죠? 같은 문자끼리 쫙 이렇게 곱할 수 있어요. 그래서 L을 세번 곱해서 A 세제곱 B 세제곱 결국 이렇게 되죠. 이 뜻은 뭐냐면은 뭐 4제곱이다 이러면은 X의 4제곱 Y 4제곱 이렇게 된다는 뜻이죠. 자, 마찬가지로 분수도 똑같이 그렇게 되지만 주의할 점은 분모는 0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런 것만 이제 주의하면은 별로 어려운 건 없어요. 아시겠죠? 그죠? 자, 실제 문제를 하게 되면은 좀 더, 가깝게 접근할 수 있을 거예요. 자, 3의 제곱 곱하기 3의 6제곱입니까? 그러면은 3의 8제곱 됩니다. 2다 6을 합니다. 2다기 6. 자, 항상 밑이 같은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XX 같죠? 그럼 X의 7 제곱이 됩니다. 밑이 같죠? 그럼 5 적고 2 더하기 3 더하기 5는 5의 10 제곱이 됩니다. 자, 이거는 1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이거. 이런 것만 좀 주의하면 되죠. 그럼 A의
1 더하기 3 더하기 8은 A의 12제곱이 됩니다. 자, 이 동유항이라고 같은 밑이 같은 길이 문제 계산합니다. A의 4제곱 곱하기 A의 제곱이니까 A의 4 더하기 2. 보통 하다가 학생들 보니까 4, 2, 8 하는 애들 많아요. 뜻길에. 자, 그러시면 안 됩니다. 주의해야 되고. 1제곱, 4제곱이니까 더하면 5가 되죠. 그래서 A의 6제곱, B의 5제곱이 됩니다. 자, 131번. 자, 이건 어떻게 됐죠? 두개 곱해냈죠? 2에, 뭐죠? 43, 12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X에 52, 10이 됩니다. 10제곱. 자, 이거는 3하고 5입니까? 그럼 6에 35, 15 더하기 6에 8제곱이 되네요. 자, 그렇게 되고. 그러면 이거는, 곱하기죠, 이게. 여기 곱하기입니다. 곱하기 6에 23이 되죠. 여기 23제곱이 되고, 그럼 이거는 A의 6제곱 곱하기 A의 20이 되어서 A의 26제곱이 되고, 이거는 A의 8제곱 되고, A의 6제곱 되고, A의 16제곱이 되죠. 그러면 이거 A의 이거 14 더하면은 30제곱이 되죠. 136번. 이거 이제 뭐 빈칸 넣는 거니까 뭐 들어갑니까? 이 안에 4가 들어가면 되죠. 4. 그래, 3 더하기 4는 7 되니까 4 들어가면 되고, 이게 1이 있으니까 4니까 이거 2 들어가면 되죠. 그 다음에 A가 9제곱이 되잖아요. 그럼 4가 있으니까 여기는 5가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B는 3이죠. 자, 이렇게 뭐 어렵진 않죠, 그죠? 그 다음에 21이죠. 그러면 7, 3, 21이니까 7이 들어가면 되고, 140번은 자, X 네모 곱하기 X 12 되죠. 이것이 X에 18이 되어야 되니까 네모 안에는 6이 들어가면 됩니다. 자, 141번. 자, 이거는 뒤에 게 크죠? 그래서 11 적고 8에서 7을 빼고 이렇게 해줘야 되죠. 그래서 11분의 1이 되고 이렇게 해도 됩니다. 11에 그냥 7 빼기 8 그대로. 근데 11에 마이너스 1제곱 되는데 11분의 1로 고쳐주면 됩니다. 자, 이거는 5 빼기 3이니까 에이, 그냥 2 되죠? 제곱, 그대로 주면 되고. 자, 요거는 똑같죠? 똑같은 뭐죠? 1이죠? 이거는 그냥 똑같은 수 나눈다는 기분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럴 때, 순차적으로 진행하죠, 나눗셈. 그럼 2, 11, 빼기 5, 빼기 2 됩니다. 그러면은, 4죠? 2의 4제곱이 되고. 자, 요거, 자, 보세요. 이런 경우에 어렵잖아요. 만약 1인칭 하게 되면 안 어렵습니까? 그냥 이렇게 합시다. A 3이죠? 요거 1이잖아요. 빼기 1 해야 되잖아요. 또 빼기 7또 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A에 그럼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5. 자, 이거는 다시 1에 살짝 붙이면 돼요. 이렇게. 이게 훨씬 빠르죠, 계산이. 그죠? 이 방식이 빠릅니다. 자, 146번. 는 자, 이렇게 해주면 되죠. A에 10제곱, 그 다음에 B에 15제곱. 자, 홀수분, 조심해야 됩니다. 홀수분을 곱하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돼야 돼요. 자, 그 다음에 2에 3제곱 돼야 돼요. 그러면 8이죠. 8. 그 다음에 3이 6 되고 S에 6제곱이 됩니다. 자, 이거는 분모 분자. 자, 분모 B에 6제곱. A 분자는 A의 세제곱입니다. 1이기 때문에 됐죠. 자, 짝수분 곱하기 때문에 플러스 되고,
분모는 2의 4제곱, 16y의 8제곱, x의 12제곱이 됩니다. 그 다음에 150번. 3이 되려면은 뭐가 들어가면 되죠? 7이 들어가면 되겠네요. 151번. b분의 1 됐죠? 이거는 쫙 바꿔볼 b에 마이너스 1제곱 되니까 마이너스 1제곱 3 빼기 4가 되면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6제곱 됐으니까 앞에 여기는 3이 들어가면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2는 여기는 4가 됩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의 4제곱은 짝수니까 양수 16이고 A의 4제곱, B 16이 됐다는 것은 이게 4제곱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는 Y의 25제곱입니까? 5제곱이 돼야 되고 이게 5제곱이 들어가겠네요. 자, 그 다음 한 거 맞죠? 여기까지 하고 154 그다음에 이제 단항식의 곱셈. 단항식의 곱셈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한다. 읽어보세요. 그냥 개수는 개수끼리, 이해되죠? 문자는 문자끼리, 같은 문자끼리의 곱은 지수 법칙을 적용 간단히 계산한다. 자, 그럼 마이너스 4x 세제곱 y 곱하기 2xy의 제곱이 있다면은 개수는 개수끼리 2, 4, 8, 마이너스 8 됩니다. 그 다음에 문자는 문자끼리인데 같은 문자끼리, 그죠? 같은 문자끼리, 그죠? 이건 1제곱이죠? 그래서 x의 4제곱, 그 다음에 y, 요 1제곱이니까 1 더하기 2는 y의 3제곱 이렇게 적습니다. 됐습니까? 자, 나누셈 봅시다. 단항식의 나누셈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한다. 나누셈을 곱셈으로 바꿔 계산한다. 이거 이제 괜찮은 방법이죠. 자, 이것을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이러한 것보다는. 자, 아시겠죠? 즉, 무슨 뜻이냐면은, 요 나와 있는, 요걸로 예를 들게요. 6a 세제곱 나누기 마이너스 3a가 나오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가지 마시고, 어떻게 한다? 뒤에 거를 6a. 자, 복잡한 계산에서는 이렇게 하는 게 편합니다. 곱하기로 한 다음에 마이너스 3a 플러스 1 이렇게 하십시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개수는 개수끼리,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6이니까 마이너스 2 되죠. 그 다음에 a는 여기 1 있으니까 3 빼기 1 되죠.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2 a의 제곱이 되죠.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이거 했고, 8, 9, 10, 12, 12. 자, 그 다음에 단항식의 곱셈과 나눗셈의 혼합 계산. 자, 단항식의 곱셈과 나눗셈이 혼합된 식은 다음과 같은 수술을 한다. 가로가 있으면 지수법칙을 이용해 가로로 푼다. 뭐, 자, 이거 가로 풀기 나와 있네요. 이걸 좀 적어가면서 할까요? 8x 4제곱 y 제곱 나누기 4x 제곱 y 곱하기 3xy의 제곱인데, 자, 어떻게 하라고요? 가로가 있으면 지수부지개 가로 푼다. 풀면 되죠. 3이고 x 제곱 y 제곱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걸 말하고자 한 거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요 8x 4제곱 y 제곱. 자, 곱하기 나누기만 왔네요. 어떻게 하라고요? 나눗셈은 나누는 식의 역수의 곱셈으로 바꾼다. 즉, 곱하기를 바꾸라는 소리입니다. 곱하고 분모에 다 내려보내고 딱 이렇게 하는 소리입니다. 자, 개수는 개수끼리, 문자는 문자끼리 계산한다. 그 다음 뜻은 일사천리죠. 는 개수는 개수끼리.
그러면 4, 1은 4, 4, 2, 8, 2, 3은 6되고, 자, x4제곱, x제곱이니까 x제곱이 되죠? x제곱되고, x제곱이니까 x4제곱. y제곱, y니까 y 되죠? y제곱 있으니까 y 세제곱이 됩니다. 자, 그다음 155번. 자, 53. 자, 15. 그죠? 그다음에 a 밑이 틀리니까 그냥 이렇게 다 적어주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다음에는 마이너스 2 하나 있고, 그다음에 a 1제곱이니까 3제곱. 그다음에 b의 제곱. 157번은 872, 56. 그 다음에 X에 3제곱, Y에 4제곱. 마이너스 9 되죠? 마이너스 9 되고, X에 5제곱. 그 다음에 Y에 6제곱. 됐죠? 저는, 자, 계수끼리, 이거 마이너스 18 되죠? 마이너스 18이고, 곱하기 4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9가 되네요. 그 다음에 A는 3 있고 요1 있죠? 4죠? 그럼 6이네요. A에 6제곱 되고 B는 제곱 1, 이거 1이니까 3, 5네요. B는 5제곱이 됩니다. 자, 160번. 160번, 자, 가로하는 풀했죠? 풀면 되죠? 요거는 뭡니까? 만에 3, 짝수면 곱하니까 3, 3분 9, 양수 되고 A 제곱이 되고 곱하기 마이너스 4 AB가 되잖아요. 4936 마이너스 36 A 세제곱이죠. 세제곱 그리고 B 제곱이 됩니다. 저는 5 X 3제곱 곱하기 분자는 Y제곱 분모는 X의 4제곱입니다. 그러면은 5 되고, 자, 뭐 됩니까? 자, 분모에 x가 남죠, 그죠? 그 다음에 y 제곱이 됩니다. 그죠? 저는 a, 아니, 이거 보기 싫다. 이것도 뭐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a 제곱이고, 1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b의 2, 3은 6입니다. 곱하기 a 3제곱 되고, b의 3, 3은 9죠? 자, A는 5제곱이 되죠. 그리고 B는 분모가 더 크죠, 그죠? 그래서 분모가 남죠. B의 3제곱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제곱이니까 양수 됩니다. 이런 거면 부호만 조심하면 돼요. 그러면 X제곱, 일단 양수 되고, 9Y제곱 곱하기. 2의 세제곱은 8이고, X세제곱, Y의 세제곱입니다. 자, 계수는 9분의 8 유지되고, 그 다음에 X가 요 분모에 남죠. 그죠? X. Y, 자, 잠시만요. 유지되고, Y는 밑에만 있죠. 분모에만. Y는 5제곱이네요. 조금 보기 싫으니까, 8 유지했고, 그 다음에 9XY의 5제곱. 이렇게 적으면 됩니다. 자,는 이거는, 자, 3제곱, 조심해다 마이너스입니다. 홀수 문제는 마이너스. X 3제곱, Y의 6제곱, 곱하기 4X 제곱, 그 다음에 Y 제곱, 곱하기 Y죠. 자, 전체 마이너스입니다. X 3제곱, X 제곱은 X의 5제곱 됩니다. 자, Y 6하고 1이기 때문에 7이죠. 7에서 2니까 얼마 남죠? 7에서 2에 5죠? y의 5제곱이 됩니다. 자, 165번. 자, 이거는 어떻게 됐죠? 자, 10a의 3제곱 곱하기로 꽂히겠죠? 곱하기 5a분의 1입니다. 그럼 계수끼리 계산하면은 2 되죠? 10 나누기 5니까. 그 다음에 a의 제곱이 되겠네요. 그죠? 는, 마이너스 a
B 제곱이죠. 곱하기 2A 제곱 B분의 1 되죠. 그죠? 그럼 A가, 일단 부호는 마이너스고 2분의 1 있죠. 그 다음에 A가 분모 하나 남고 B는 이렇게 남네요. 그죠? 자, 이런 식이 되네. 그래서 좀 정리를 하면 마이너스 2A분의 B가 됩니다. 자, 167번. 자, 이 재밌는 문제네요. 자, 7. X제곱, Y제곱. 자, 이거 조심해야 되는 거죠. 자, 곱하기 곱해주면 역수해야 되니까 바로 7XY 세제곱이 됩니다. 그럼 77이 49. 그 다음에 X에 3제곱, Y에 5제곱. 이렇게 적어줘야 됩니다. 168. 자, 이런 것만 조심해야 되죠. 4분의 3X 곱하기, 자, 부호는 마이너스고, 6분의 XY로 고쳐주란 말입니다. 자, 그럼 이거는 3이라는 3, 3, 2, 6. 마이너스 8분의 X제곱 Y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게 곱하기를 고치는 게 편하다는 게 나누고 두개 나옵니다. 자, 8A 3제곱 곱하기 2A분의 1 곱하기 A 제곱에 역수 됐죠. 자, A 한해서 이제 이렇게 해볼게요. 자, 1이 되고 1딱 만들어주면 되죠. 그럼 요거는 일단 4죠. 그 다음에 A의 4제곱이 되죠. 는 12A 제곱 B 곱하기 3b분의 1. 자, 곱하기인데, 이거 a제곱이죠. a제곱분의 1로 만들어주고, 는, 3, 1은 3, 3, 4, 4. a제곱 1 되죠? 됐고, 그 다음에 b도 1 되네요. 그냥 이거는 4네요. 자, 171번은, 자, 2세제곱 됐죠? 그럼 8. 그 다음에 a의 2입니까? 2, 3은 6. 그 다음에 B 9 됐죠. 그 다음에 곱하기 제곱이니까 양수 되니까 A 제곱 B 제곱 분의 1. 그러면 8 A 4제곱 되죠. 7 되죠. B의 7제곱. 자는 제곱이죠. X 제곱 Y의 10. 자, 나누기 한번 합시다. X에 5제곱 되고, Y에 10제곱 됩니까? 그래 되죠, 그죠? 자, 그러면은, X제곱, Y에 10, 그 다음에 곱하기, X에 5제곱, Y에 10제곱, 분의 1. 자, 이거는 1 되죠? 그 다음에 이거는 3 되니까, X에 3제곱, 분의 1이 됩니다. 요런 식으로, 그죠? 이제 빠르게 계산하면 되죠, 그죠? 자, 그 다음 이거는 바로 해봅시다. X에 4제곱, Y에 8제곱. 자, 곱하기를 바로 해볼게요. 자, 일단은 3이니까 마이너스죠? 마이너스고, 그 3제곱이니까. 자, 분모로 와야 되니까 27, X에 6제곱, Y에 3제곱. 됐죠? 그 다음에 이 x가 분모가 더 크니까 일단은 마이너스 27분의 1이 됩니다. 그죠? 그리고 x의 제곱 되죠? 4하고 6이니까 y는 11제곱이네요. y는 11제곱입니다. 9 a의 제곱 b의 제곱. 자, 곱하기로 고칠게요. 고치면 6 a 제곱 B 세제곱분의 1입니다. 저는 326 339 그럼 2분의 3. 자, A는 분모에 다 있네요, 그죠? 그럼 A의 4제곱 B도 5제곱 되네요. 175번. 저는 339 X의 6제곱 Y의 제곱 곱하기 x의 3제곱 y의 3제곱 곱하기 y분의
EX네. 그럼 구조 9, 아, 9이 18. X는, 이거 X 3제곱, 이게 남죠, 그죠? 3이죠? 여기 있으니까 X 4제곱 되는 거죠. Y는, 이게 Y 4제곱이죠, 분모가. 제곱이니까 분모에 Y의 제곱이 남겠네요. 자, 176번. 수라죠, 자. 곱하러 보시면 되죠. 16AB 곱하기 8a분의 1 곱하기 3a 제곱 b가 되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계산하면 8이면 8, 8이 16. 그럼 2, 3은 6 되죠. 그 다음에 a는 이렇게 제거가 되고 1 되니까 그죠? a 제곱만 남네요. 그죠? 그 다음에 b는 요거 하나 있고 요거 하나 있으니까 b의 제곱을 적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 일단 먼저 계산해 볼까요? 5분의 A 3제곱 B에 3제곱 내 눈에 보이죠? 자 곱하기 그러면 10 A 제곱 B 3제곱 분의 1. 자 B 3제곱은 1 되니까 그때 됐고 A 제곱은 이게 하나 남네요, 그죠? A 그리고 50 적으면 되겠네요, 그죠? 자, 는 마이너스 2AB 제곱. 아, 계산할 걸 아니, 적시다. 그 다음에 곱하기 A 제곱 B 제곱 분의 1. 자, 마이너스 16이죠. 계수는 마이너스 16 되고 A는 A 제곱이니까 이렇게 처리해 주면 되고 B 세제곱이네요. 이거 뭐 그러면 마이너스 16만 찍어주면 되네요. 자는 자 조심해야 되게 나누기죠. 18A 세제곱 B 곱하기 4A 제곱 B 제곱 분의 1 곱하기 2AB는 여기 2 되고 그래서 9가 되네요. 9 A 세제곱 자, A 제곱, A, 아, 요, A 4제곱이죠. 제곱이 있으니까 A 제곱이 되죠. B는 B 제곱이니까 이거랑 처리하면 되네요. 그래서 9A 제곱을 적으면 됩니다. 180번. 8분의 B 제곱 곱하기 12A 제곱 B 곱하기 3AB 제곱 분의 4죠. 4이든 4, 2. 2, 3은 6이죠. 그럼 6하고 또 2. 일단은 2. 자, A는 분자가 남네요. 하나. B는 B 세제곱이니까 이것도 분자가 하나 남네요. 자는 2x 세제곱 y 네제곱 곱하기 2x 4제곱 분의 1 곱하기 3제곱이죠. 마이너스 됩니다. 이거 주체면 돼서 이런 거는 27y 세제곱. 자는 자 그다음에 x는 분모에 하나 이렇게 되고 아 마이너스 27 이거 문제가 되네. 자 됐고 x 처리했고 y는 7제곱 되네요, 그죠? y는 7제곱이 됩니다. 182번 2의 세제곱 곱하기 32는 2의 5제곱이죠. 는 그럼 2의 3 따기 5가 되어서 2의 8제곱이 되죠. 그래서 답은 5분이 됩니다. 자, 2의 몇 제곱이면 좀 이어졌어야 됩니다. 2의 찾아놓고 2의 0제곱은 1, 2의 1제곱은 2, 2제곱은 4. 2의 3제곱은 8, 2의 4제곱은 16, 2의 5제곱은 32, 그죠? 2의 6제곱은 2의 64, 자. 64가 되죠?
2의 7제곱은 128. 2의 8제곱은 256. 자, 2의 9제곱은 512. 2의 10제곱은 1023. 자,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이거?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메모리, 얘기할 때. 뭐, 256메가, 512메가, 1024메가바이트. 어느, 많이 본 것 같죠? 그래서 1024kb는 1MB가 되고 1024MB는 1GB가 됩니다. 자, 이런 거 짜도 되겠죠? 어. 183번 자연수 XY에 대해서 X 플러스 Y는 5이고 그 다음에 A는 3X, B는 3Y일 때 AB 값, A, B를 했으니까 A, B 곱했죠. A는 3의 X제곱이고 B는 3의 Y제곱이잖아요. 그럼 이거는 밑이 같죠? 그럼 3 적고 X 더하기 Y를 적죠. 그 다음에 3의 X 더하기 Y는 5라고 했잖아요. 5는 자 3의 5제곱은 뭐죠? 9, 3, 3을 다섯 보니까 9 곱하기 9 곱하기 3이죠. 9, 9, 81이니까 243이 되죠.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자, 184번. 오른쪽 표에서 가로, 세로, 대각선이 있는 세수의 곱이 모두 같을 때, 가로, 세로, 대각선이 있는 세수의 곱이 모두 같을 때죠. 모두 같을 때면은, 지금 나와 있는 수가 이거네요. 다 같았으니까. 자, 이거 다, 뭐, 곱해냈죠? 세수의 곱. 그럼 2에 6제곱 곱하기 32 곱하기 16이 되죠. 자, 이거는 2의 6제곱 곱하기 2의 5제곱 곱하기 2의 4제곱이 되죠. 는 2의 11, 15 되죠. 15제곱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도 15제곱이 되죠. 즉, A 곱하기 2의 7 곱하기 2의 6인데, 자, A 곱하기 2의 13이죠. 그럼 A, 이 뭡니까, 이건 A는? A는 그러면은 15가 되려면은 15제곱이 되려면 A의 2제곱이 되겠네요. 됐죠? 그 다음 B. B는 뭘로 해야 됩니까? 자,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A가 나왔으니까. 자, A가 2의 제곱이잖아요. 곱하기 B 곱하기 16은 2의 4제곱이잖아요. 이것이 뭐 돼야 되죠? 2의 15제곱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 6이잖아요. 그럼 B는 뭐 된다니까? B는 2의 9제곱이 된다니까. 그래서 AB의 값 다 구했죠. 그죠? 이렇게. 자, 185번. 6, 7, 8, 9, 10. 이게 쭉 나타냈네요. 그죠? 이런 식으로. 그 이거는 뭐 이거 손수분이하면 되잖아. 6은 2 곱하기 3이죠. 그 다음에 7 적고 8은 2의 3제곱이죠. 자, 9는 3의 제곱이 되고 10은 2 곱하기 5잖아요. 개수만 세면 되네요. 그죠? 2는 몇 개입니까? 하면은 4개, 5개. 2의 5제곱 되네. 곱하기 3은 3제곱. 그 다음에 5 한 개 있고 7 한 개 있죠. 됐죠? 그러면은 봅시다. 여기 X, X는 5죠? X는 5. 그 다음에 Y는 3. 그리고 1이니까 Z하고 W는 1이네요. 그럼 이거 다 더해야겠죠? 그러면 5 더하기 3 더하기 1 더하기 1은 12 되네요.
186번. 자, 이것도 봅시다. 이거 먼저 합시다. 3에 8제곱빼고, 곱하기 3에 5 곱하기 이 수가 되잖아요. 그죠? 이거 X가 그게 더 편한데. 이것이 3에 23제곱 돼야 되는데, 5 곱하기 네모를 한 게, 자, 뭐가 되면 되느냐면은, 3에 5 곱하기 네모를 한 게, 자, 이거 계산 그대로 넘기면은, 이게 나누기로 뿅 가죠.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은 계산하셨죠? 3에 뭐죠? 23에서 8 빼야 됩니다. 15제곱이 되죠. 됐습니까? 그럼 네모는 나오죠? 네모는 뭐 되면 됩니까? 3이 되면 되죠. 그래서 186번의 답은 3번입니다. 자, 187번. 아니, 하냐? 자, x에 6제곱이 되고, 곱하기 y에 제곱이 되고, x 되고, 곱하기 y에 12제곱이 되네요. 자, x끼리. 그럼 x에 7제곱 되고, y 14제곱이 되죠. 그럼 x7제곱, y14니까, 187의 답은 5번이 됩니다. 188번. 자, A의 3X는 4라고 했는데, 별로 만질 건 없는데, 이기서 힌트. A의 6X는, 자, 이렇게 붙여주셨죠. A의 3X제곱, 이래놓고, 3X는 자연수다. 자, 뭐 하면 됩니까?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자, 그런데, A의 3X제곱, 이게 뭐죠? 4잖아요. 그럼 4로 바뀌고 2 되잖아요. 그래서 는 뭐죠? 16이 되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 189번. 이것도 마찬가지죠. 2의 x제곱 곱하기 16은 2의 4제곱이잖아요. 는. 자, 32는 2의 5제곱이죠. 이게 4도 있잖아요. 그럼 2의 4, 5, 20이 되죠. 됐습니까? 요거는 2. 자, 조심해야 됩니다. x 더하기 4입니다. 조심해야 돼요, 이거. 이게 2의 20이잖아요. 그럼 x는 뭐가 되면 되죠? x는 16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189, 중간식이죠? x는 16입니다. 190번. 자, 이것도 50, 25. 25는 5의 제곱이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되고, 2x-1. 자, 이거는 곱합니다. 자, 그러면은 4x-2는 5x 플러스 4죠? x 플러스 4. 자, 이것이 동결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럼 4x-2는 x 플러스 4. 자, x가 이쪽으로 넘어가면은 3x는 이쪽으로죠? 6 되죠? 그래서 x는 2가 됩니다. 191번. 대소관계를 비교했죠. 자, 대소관계를 비교하는데, 중요한 거는 밑을 같게 하거나, 밑을 같게 하는 게더 빠르겠죠, 그죠? 만약에 밑이 다 달라버리면, 같게 하는 게 빠른 게 밑이 다 달라버리면은, 흙수로, 다 다른 비교가 안 되죠. 그런데, 이거는 또, 지수가 또 있잖아요. 지수를 또 같게 하거나, 이런 거예요. 자, 뭐 상황에 따라 틀린데, 밑이 같다는 말은 뭐 2의 제곱, 2의 5제곱, 2의 8제곱 당연히 지수가 클때 이게 크잖아요. 근데 다 틀려. 뭐가 틀리다? 2, 3, 5다. 그럴 때 이게 만약에 10제곱, 10제곱 이렇게 지수가 같을 때가 되죠. 그러면은 밑이 클 때가 제일 크겠네. 아, 느낌이 옵니까? 이거 이두 가지 경우네, 그죠? 두 가지 경우가 되네. 그러면 요거 별표 치고, ABC의 대수를 비교했는데, 보니까, 아이구야, 이거 뭡니까? 딱 봐도, 이거 밑이 다 다르죠? 그러면은, 지수를 바뀌게 만들어놨습니다. 지수를 바뀌게 만들려면은, 이게 같은 요소가 좀 되긴 돼야 돼요. 그죠? 50, 40, 20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때는 뭘 한다? 지수에, 저 50이죠, 저는 50. 40, 20이죠? 의, 뭐 하면 된다고요? 최대 공약수를 구하면 되겠네.
공통적으로 만들려고 그러니까 똑같지. 자, 그러면 최대 공약 수는 10이죠. 자, 이렇게 하다 치면 됐죠? 10 나오죠, 그죠? 바로 10이 나오니까 10으로 하게 되면, 자, 그 친구 자세히 보세요. A는 자, 2고 10 곱하기 5가 되죠. 자, 그러면은 위에 지수가 같게 되려면 이렇게 하면 되죠. 2에 5제곱을 하고 이렇게 10으로 하면 되겠네요. 그거 마찬가지로 B도 예를 들어 볼게요. B 같은 게 보세요. 3, 10 곱하기 4잖아요. 그러면은 3에 4제곱하고 10 이런 식으로 하면 되죠. 아, 됐죠. 눈에 보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거는 32에 10제곱이 되고, 요거는 81에 10제곱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고치면 되죠. 그럼 C는 자, 6이죠. 6이고, 그 다음 10 곱하기 2니까 제곱하고 11이 되죠. 그럼 36에 10제곱 되죠. 됐습니까? 밑에 숫자가 제일 큰거 이거죠. B가 제일 크네요. 그 다음에 C죠. 그 다음에 A죠. 자, 이렇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192번. 자, 이것도 생각해 보세요. 밑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안 되겠네, 그죠? 밑이 다 다르기 때문에 6 곱하기 5. 자,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또 최대공약수 찾아야 되겠네. 50, 40, 30, 10. 뭐 이거 볼 것도 없이 10인데. 해봅시다. 그죠? 4, 3, 1. 그죠? 뭐 당연한 거죠, 그죠? 됐죠? 자, 그러면은 이는 10 곱하기 5잖아요. 그러면 3에 5, 10 되고, 3의 5제곱은 아까 했죠? 얼마 되죠? 243이 되죠? 잘 됐죠? 자, 그 다음에 이거 해봅시다. 이건 어떻게 되죠? 5하고, 4제곱하고, 뭐죠? 10 되죠? 그럼 5의 4제곱은 25 곱하기 25죠? 그럼 625가 되죠? 이것도 외워야 됩니다. 25 곱하기 25는 625. 15 곱하기 15는 얼마 돼요? 225 되죠? 자, 15, 15, 5, 25, 7. 1로는 1, 225. 자, 이두 개는 그래도 외워놓으세요. 됐죠? 자, 그 다음에 10에 30제곱. 이거는 10에 3제곱이고 10이잖아요? 그럼 이거는 1000에 10제곱 되죠? 아, 요 10제곱 빠뜨렸네. 500, 이거는 그냥 500에 10제곱이래요. 자, 그러면 밑만 비교하면 되죠. 제일 큰게 누굽니까? 1000이죠. 그러면은 10에 30제곱이 제일 크죠? 작은 것도 순순 나열이 됐네. 일단 뭐큰거 했으니까. 이거 다음에 이거죠. 그 다음에 5에 40제곱 되죠. 그 다음 거는 이거죠. 그러면 500에 10제곱. 됐죠? 그 다음에 제일 작은 게 지금 이거네요. 3의 50제곱이 제일 적네요. 193번. 다음 중 가장 큰 수는 나왔잖아요, 그죠? 자, 언뜻 봐도 그 비교하려니까 밑이 다 틀리잖아요, 그죠? 밑이 다 틀린 건 지금 나오는 거죠? 그럼 1번 봅시다. 1번 하기 전에 가장 큰 수, 40, 25, 36, 아니, 39죠? 20, 20이죠? 뭐하고 있습니까? 엉뚱한 거 보고 있었네. 요 밑에, 밑에 배적고 있죠? 자, 아니죠. 다시, 봅시다. 자, 그런데 문제점이 발생했네. 자, 이렇게 하면 안 되겠네. 왜안 되고, 이거? 이건 안 되죠? 왜안 됩니까?
이거. 이 제대공용수 뭐예요, 이거?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 문제를 딱 보자마자, 이거 뭔가 고쳐야 될것 같죠? 느낌이 좀 옵니까? 이거. 뭔가 보이죠? 25. 25는 5이지, 5이잖아요. 됐죠? 그러면은, 일단은 1번을 놔둘게요. 2번 한번 봅시다.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는 25는 5의 제곱이죠? 자, 이 순발력이 좀 필요하네. 5의 40제곱입니다. 이 문제는 뭔가 같아지네, 이게. 그죠? 자, 그러면 그렇다 치고. 그러면, 아니네. 이거 6의 40이 비교할 수 있네, 이게 맞죠? 이거 나왔죠? 별표. 뭐냐면은, 지수가 같은 경우, 그죠? 밑이 다른 경우. 그죠? 그럼 누가 더 큽니까? 1번이 더 크죠? 그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1번이 2번보다 큽니다. 그죠? 자, 이거 봅시다. 36, 19. 자, 그러면은, 봅시다. 3번은, 6의 제곱이고, 19. 재밌는 문제네. 별표 두개 되겠네. 자, 됐죠? 6의 제곱이고 19죠. 그럼 이거는 6의 38제곱이잖아요. 아, 또 이거 두개 비교해야 되네. 1번하고 3번이 비교죠. 가장 큰수 찾는 거니까. 누가 더 큽니까? 이게 더 크죠. 그래서 1번이 제일 크네. 그죠? 1번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576? 언뜻 뭐가 삘이 안 오죠? 576. 자, 576이면은 4 곱하기 4에는 4, 4416, 4416. 뭔가 나왔다. 이거 2의 제곱이고, 12의 제곱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24의 제곱을 말하네요. 됐습니까? 576입니다, 이거. 그러면 4번을 보게 되면은 24의 제곱에, 그죠? 10이네. 됐습니까? 그런데 별로 비교할 게 없는데. 저 뭐, 이거는 24에 20제곱 빼고. 있네. 이걸 말하네. 자, 이거 25에 20제곱. 이거 24에 20제곱이잖아요. 누가 더 큽니까? 2번이 크죠, 우리 되면. 이거는, 뭐고, 지수와 같은 경우에 또 나오네요, 그죠? 근데 2번은 1번보다 작잖아요. 그래서 이거 1번보다 작네. 결국은 이까지도 1번이 제일 크네. 재밌네, 그죠? 125는 뭡니까? 5의 세제곱이죠. 그 다음에 13입니까? 그 다음에 이거는 5의 39가 되죠. 자, 39. 아까 뭐 하나, 39 하나 있었죠? 5의 39. 자, 이거 2번이 뭐였죠? 2번이 5의 40제곱이었잖아요. 5의 39죠. 그죠? 이거 5번. 그럼 누가 더 큽니까? 2번이 5번보다 크죠? 근데 2번은 1번보다 작잖아요. 그죠? 그 최종 그 1번이 제일 크네요. 그래서 193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94번. 에이 12. 자, 그럼 A 12 곱하기 A 4분의 1 곱하기 A 2X분의 1은 A의 6제곱 되죠. 그럼 이렇게 하면 되죠. A 적고 12에서 4를 빼죠. 8이죠. 그 다음에 또 빼줘야 되죠. 8 빼기 2X가 되겠네요. 이것이 A의 6제곱이죠. 그럼 같으면 되잖아요. 그죠? 8 빼기 2X는 6. 마이너스 2X는 마이너스 2. 그래서 X는 1 되네요. 190 답은 1번입니다. 195번. A는 3의 5제곱 곱하기 3의 3제곱 분의 1 곱하기 3의 제곱분의 1 되죠. 3의 5제곱 되고 1 되네요, 그죠? 그 다음에 B는 3의 5제곱, 아니 괄호 안에 거 문제 되겠죠?
저는 뭐 3, 딱 돼요. 3, 1제곱. 그죠? 복근 덮죠? 3에 4제곱 되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1 더하기, 뭐죠? 이거는 81이죠. 그래서 이것은 82가 됩니다. 자, 196번. 다음 중 계산 결과가 나머지 4과 다른 하나는? 1번은 이제 받아볼게. x 제곱되고, 2번은 7에서 3 빼면 4, 4에서 2를 빼면 x의 제곱이 되죠. 3번. 자, x의 5제곱 나누기 x의 3제곱 됩니다. 그럼 x의 제곱 됩니다. 다 같죠, 그죠? 그럼 x의 6제곱 되고, x의 6제곱 되고 1 됩니다. 이거 4번이네, 그죠? 자, 5번. x의 18 나누기 x의 12 나누기 x의 3입니까? 4. 18에서 12 빼면 6, 6에서 4를 빼면 2, x의 제곱이죠. 어쨌든 196번의 답은 4번입니다. 자, 197번. 또 A죠. 그러면은 2의 3제곱 곱하기 2의 A분의 1, 1이셔도 되죠. 요거는 2의 제곱분의 1이잖아요. 자, 이거 결론 2의 3에서 빼기 A를 해줘야 되잖아요. 자, 이거 뭐로 표현하면 됩니까? 2의 마이너스 2로 표현하면 되죠. 자, 이렇게 계산하십시오. 그냥 3 빼기 A는 마이너스 2가 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럼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5, 그래서 A는 5가 되면 됩니다. 이게 계산 빠릅니다. 이 같은 경우에 4 곱하기 2의 B제곱이고, 자, 곱하기 바로 할게요. 2의 5제곱분의 1이 되죠. 그럼 이게 2의 제곱이잖아요. 그럼 2로 해볼게요. 2 더하기 B, 5는 빼기 5가 되면 되죠. 이렇게 순발력 있게. 8은 2의 3제곱. 같은 문제죠. 그러면 B-3은 3. 그래서 B는 6이 되면 됩니다. 이거 끝까지 계산해야 되네요. A 더하기 B죠, 그죠? 그러면 11이 답이네요. 자, 198번. 자, 이거는 11. 자, 보세요. 제가 하는 방식이 굉장히 편합니다. 5,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빼면 되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x, 플러스 4, 이렇게 돼, 정리하면 되잖아요. 그죠? 는, 121은 11의 제곱이죠. 자, 그럼 이것만 같은 문제죠. 이거하고 이거. 그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3x, 그 다음에 4, 5, 8, 더하기 8은 2가 되면 되네요. 그죠? 그러면은, 아닙니까? 아, 이거 가로죠, 참. 이거 가로죠. 1로 봤네. 빼기 1로 봤습니다. 3, 가로입니다. 자, 그럼 이거 아니죠? 5에서, 자, 2, 마이너스 x 더하기 x니까, 그리버리죠? 이건 아니고, 마이너스 x 더하기 x니까, 마이너스 x가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마이너스 4가 되잖아요. 그럼 더하기 1 되죠? 가로입니다, 가로. 가로. 자, 는 2. 그럼 마이너스 x는 1. 그러면 x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자, 199번. 봅시다. A, B, 저리 나와 있는데. 자, 이거는 이대죠. 5에 B 제곱되고, 그 다음에 X에 곱하기 A, B 이래도 되죠. 자, 이것이 125는 뭐죠? 5에 3제곱이죠. X에 지금 6으로 됐습니까? 6제곱. 그럼 여기에서 B는 3이죠. B는 3. 그럼 이것이 6이래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A는 2네요. 그럼 이거 두 개 더하면은 5가 돼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00번. 옳지 않은 것은? 자, 이거는 맞습니다. 그죠? 요거는 9 되고, A의 6제곱 되네요. 그 다음에, 아, 이거 뭐 2의 제곱 안 했네. 4의 4가 되잖아요. 그죠? A의 제곱 2, 6. 이거 틀렸네요. 그죠?
답은 3번이네, 그죠? 525, x제곱이 맞고, 그 다음에 이거 홀수죠? 5죠? 그러면 마이너스 x5제곱, 10제곱, 이렇게 되죠, 그죠? 맞습니다. 자, 201번. 24, 5, 이거죠? 자, 24는 손수분해 하면 8 곱하기 4. 그러면은, 2에, 자, 아, 4 곱하기 6이죠? 4, 6, 24. 어, 4, 6, 24. 8 곱하기 3이죠? 그러면은, 요거는 2제곱, 2 곱하기 4번 했잖아요. 2의 제곱이고, 2 곱하기 3이니까. 자, 2의 3제곱 곱하기 3.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근데 5제곱이죠? 5제곱. 는 하면은, 2의 15 곱하기 3의 5제곱이고, 그것이 이렇게 갖다 했죠? 그럼 2의 A죠? 곱하기 3의 B. 어, 그럼 뿐하죠? A는 얼마입니까? A는 15, B는 5인데, A에서 B를 빼야 되죠? 그럼 15 빼기 5는, 그래서 10이 됩니다. 202번. 양수 A에 대해서 A의 제곱은 324, 세제곱입니까? 어, 세제곱일 때, 다음에 답하시오. 이러는 거죠. 어, 좀 크게 적을까요? A 제곱일, 제곱은 324 세제곱 같다는 소리예요. 어, 그렇다 치고. 그럼 324 세제곱은, 자, 324 세제곱. 자, 손수분해 해야 되겠네요. 2는 6세, 1은 10. 3, 7, 12. 자, 이래 되죠? 그럼 이래 되죠? 2의 제곱 곱하기 3의 4제곱이죠? 거기에 뭐죠? 3제곱이죠? 자, 이걸 고친 겁니다, 그죠? 는 2의 6제곱 곱하기 3의 12. 됐죠? 그 다음에는 2의 x 곱하기 3의 y죠? 그러면은 x는 6이고 y는 12 됐죠. 그 다음에 a를 소인수분해하시오. 어, 하고 난 다음에 뭘 a를 소인수분해. 아, 일단은 x, y 구했는데 a가 뭐죠? a는 324잖아요. 소인수분해하면 2제곱 곱하기 3의 4제곱이잖아요. 그죠? 왜 a를 소인수분해할까요? 자, x, y 구했고, 그 다음에 a는, 아, 같은 걸 물어본 거네. 아, 아, 지금 이게 a가 아니죠, 지금 이거. 이건 324잖아요. 자, 문제가 참. 이거는 324의 세제곱을 이렇게 고쳐갖고 x, y 된 거고. 그럼 결국은 이따 다 적어봅시다. 324의 세제곱은 2의 6제곱 곱하기 3의 12제곱으로 고쳐지는데, 이거랑 뭐 같다고요? A 제곱이랑 같잖아요, 지금. 어, 그걸 물어본 거네, 그죠? 어, 문제 참 희한하네. 자, 그러면은, 제곱 같으니까, 자, 이거 해봅시다. 2의 3의 제곱되고, 3의 6되고, 제곱되잖아요. 그럼 A의 제곱이죠. 맞죠? 그럼 이거 어떻게 됩니까? 2의 3 곱하기 3의 6의 제곱이죠. 어, 이렇게 고쳐줬잖아요. 그리고 A 제곱이죠. 그렇기 때문에 A에 해당되는 거는 이거죠. 어, 그래서 A를 소인수분해한 꼬라지랑 똑같이 돼버렸네. 그럼 2의 3제곱 곱하기 3의 6제곱이 되었습니다. 자, 203번. C 돼 있죠, 그죠? 그러면은 3제곱 앞에 걸 하면은 27. 자변. X 3A가 되고, Y 3제곱 됩니다. 는 Y 10분의 B X 6제곱 되죠? 어, C는 일단 3이 되죠? C는 3이 되고, B는 27. 그 다음에 3A는 6개 되잖아요. 그러면 A는 2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 세 개를 다 대리 자리부터 다 되게 되면은 5 곱하기 27 되니까 답은 32가 됩니다. 자, 204번. 다음 저 옳은 것은 X 제곱이 되지 않겠네. 그 다음에 마이너스고, 그 다음에 27이고, 8이고, X에 6 적대 되잖아요. 왜 틀렸네. 그러면 3제곱이죠. 8이고, 바이 6제곱, X에 3제곱. 204번의 답은 다음 3번이네요. 자, 이거는 4제곱이니까 이거 플러스 돼야 되잖아요. 그죠? 플러스. 그 16분의 X4제곱, Y4제곱 되고. 3의 4제곱은 81이잖아요. 그죠? 틀렸죠? 자, 205번. 다음 두 식을 모두 만족시키는 잔수 XY 값을 구하시오. 그죠? 두 식을 모두 만족해야 됩니다. A 세제곱, B, 자, 고치게 됐네. A 세제곱, 자, 이걸 고칩니다. B의 9제곱이죠. 맞죠? 자, 이거는 B의 4제곱, 그 다음에 A의 4X 돼야 되잖아요. 일단 여기에서 B의 9제곱 됐으니까 X는 얼마입니까? X는 9라는 걸알수 있고, 여기에서 이게 같아야 되니까, 여기 이게 같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4X는 Y와 같아야 되잖아요, 그죠? 자, X가 9니까 여기는 36이 되고 Y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X는 9고 Y는 36이 됩니다. 206번. 자연수 N에 대해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이거 1이죠? 그럼 3, 6, 10. 10이잖아요? 이거 1번은 틀렸네요. 자, 이거 10. 15 빼기 1 하면은, 이까지는 X의 14 되죠? 그 다음에 이거는 X의 10제곱이죠? 14에서 10을 빼야 되죠? 그럼 이건 4가 됩니다. 이거는 마이너스 돼야 되죠? 마이너스 되고 25, 이거 3번 맞습니다. 자, 이거 바로 안 되네요, 그죠? 그러면은 2의 n 제곱 곱하기. 자, 16은 2의 4제곱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고쳐야 되겠죠, 그죠? 곱하기, 요는 2의 이런 식으로 고쳐줘야 되겠네요. 이 문제 좀, 대표 문제. 자, 그러면 2의 2n 제곱 빼기, 요거 뭡니까? 4n 제곱. 요거는 더하기 2, 괜히, 자, 분해를 해줘야 되죠. 2n 더하기. 자, 1씩 고치지네. 그러면은, 이렇게 사라지고, 2의 제곱 되었고, 2의 제곱 되네요. 답, 맞습니다. 3번, 4번. 이거는 n이, 자, 벌써 1일 때는 얼마냐면은, 요 마이너스 1대죠. 근데 제곱이잖아요. 그럼 더하기 1대, 곱하기 1대요. 그럼 이 마이너스 1대입니다. 자, 아시겠습니까? 곱하기 1대고 마이너스 1대고. 자, n은 2도 해볼게요. 2 하면은 이번에 짝수가 되고, 2일 되고, 이거 홀수가 되니까 뒤에 게 마이너스 1. 그래서 자연수 n은 어떤 수를 계속 넣더라도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이거는. 별표 한두개 정도 하세요. 그래서 일단은 답은 3번하고 4번입니다. 자, 207번. 다음 중 계산 결과가 A제곱분의 1인 것은? 자, 1번은 A의 6제곱 되니까 위에가, 그 분자가 A제곱 되죠. 요거는, 이거 빼기는 계산 안 되잖아요, 이거. 안 되고. 어림없죠. 자, 이거는 A 3제곱 곱하기 A 6제곱분의 1이죠. A 3제곱분의 1이죠. 자, 4번은 A 7제곱 빼기 9가 되니까, 이게 A제곱분의 1 되네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요거 5번까지 가면은 A의 5 빼기 3이고 2 빼기 1이니까 1, 이렇게 됩니다. A의 1제곱 됩니다. 208번. 네모 안에 들어갈 수가 가장 적은 것은? 자, 요거는 a분의 1 되니까, 마이너스 1된거 보니까 여기는 6이 들어가네요. 자, 여기는 2 네모, 그죠? 곱하기죠? 곱하기에서 빼기 4를 하였더니 2가 됐잖아요. 그러면 2 곱하기 네모는 6이네요.
그래서 네모는 이거는 뭡니까? 3 돼야 되는 3. 그죠? 이기는 3. 3 맞죠? 3 되고. 아, 네모 안에 들어가는 찾는 거죠? 그러면 네모는 뭐 됩니까? 2. 6이니까, 그죠? 어, 네모 안에 들어가는 찾는 게 2고. 일단은 가장 작은 거 찾는 거니까, 일단 3번이 지금 유력하네요. 자, 2를 넣는데, 이게 되니까, 아, 얘는 4 들어가면 되죠? 여기는 X3 더하기 2, 3은 6. 요, 빼기 네모죠?는 X8 되죠? 그래서 9 빼기 네모는 8 되고, 네모는 1만 되면 되잖아. 이게 제일 작네. 그래서 208 답은 5번입니다. 209번. 다음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mn의 값을 구하시오. 자, 3에 2m 제곱되고, 자, 9는 3의 제곱이니까, 3의 제곱에 3이니까 6 되고, 이게 3의 20제곱이라고요. 그러면 이게 되죠. 2m 더하기 6이죠. 이게 20이 되면 되죠. 2m은 6 넘어가니까 14. m은 7. 자, 이거 계산해봅시다. 이거는 5의 제곱에 제곱, 4제곱 되고, 나누기 5의 n제곱은 1. 5의 4 빼기 n은 1이 된다는 거는, 자, 뭐가 되면 되죠, 이거? 어, 당연히 이거 0 되면 되잖아요. 똑같이 되면 되죠, 똑같은 거. n은 뭐 그냥 4네요, 그죠? 그래서, 아, 다 구했죠, 그죠? m에. 자, 보겠습니다. 자, 210번. 아이고, 제가 아까 말한 거 나왔네. 바이트, 키로바이트, 메가바이트. 자, 나왔죠? 어,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나와있죠. 그럼 20메가바이트는, 그냥 했잖아요. 자, 20메가바이트 해보세요. 20메가바이트는 1메가바이트가 2의 10제곱의 키로바이트잖아요. 자, 는20 곱하기 2의 10제곱이고, 키로바이트는 2의 10제곱의 바이트. 자, 이거는 2의 제곱 곱하기 5잖아요. 그죠? 2의 제곱 곱하기 5. 곱하기, 일단 이렇게 계산하면 2의 20 되죠? 더하기 되니까. 그럼 이거 이렇게 하고, 2의, 뭐죠? 22 곱하기 5 곱하기 바이트가 되는데, 어, 10으로 되어 있네. 10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겠네, 그죠? 그래서 2하고 5 하나만 계산하고 일단은 10이죠. 2 하나하고 요것만 해줘야 되네, 그죠? 그죠? 이해됩니까? 이게 2 곱하기 2니까 요것만 요 10하고 요거는 이쪽에 계산 이렇게 해줘야 돼. 그렇게 고치셨네. 그럼 2에 21 되네요, 그죠? 그리고 바이트 되네. 이렇게 고치는 뜻입니다. 이거 보게 되네요, 그죠? 그래서 K는 21이 됩니다. 211번. 3리터의 음료수를 6개 같은 양으로 나누어 담았더니 한 개의 컵에 담긴 음료수 양은 뭐 2의 p 제곱 곱하기 5의 q 밀리리터 됐네요, 그죠? 3리터는 일단 고쳐야 되네요. 3리터는 3000 밀리리터죠. 자, 이게 다른 거로 고치면 지수로 고치면 3 곱하기 10의 3승 밀리리터죠. 6개 같은 양으로 담았죠. 그러면은 3 곱하기 10의 3제곱, 그 다음에 6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럼 여기는 2가 되죠. 어, 그럼 2가 하나 있으니까, 자, 이거는 뭐, 10 곱하기 10이잖아요. 이렇게 되잖아요. 이 하나 5 되죠. 됐죠? 그럼, 근데 이 10은 또2 곱하기 5죠. 요것도 2 곱하기 5고 곱하기 5죠. 는 2의 제곱 곱하기 5의 3제곱 되네요, 그죠? 아이고 힘들어라. 자, p는 그러면은 2고 q는 3이죠. q에서 p를 빼죠. 그럼 3 빼기 2를 해서 1이 되니까 답은 1번이 됩니다. 212번. 어떤 세균은 30분마다 수가 두 배씩 증가하네요, 그죠? 30분마다입니다. 30분. 그럼 두배 되고, 어떤 세균이 만약에 A 마리가 있으면 30분 후에는 2A가 되고, 그죠? 그 다음에 다시 30분 지나 총 시간이 1시간이 되면은 1시간 후는 다시 이게 두배 되니까
2의 제곱에 1이 된다. 그 소리네. 그죠?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된다. 근데 8마리가 4시간 후에. 자, 틈이 8마리죠. 자, 4시간 후에. 자, 30분 흘렀어. 그럼 뭐 됩니까? 2배, 30분 2배씩 정하니까 8 곱하기 2가 됐겠네요. 맞습니까? 그러면 다시 30분 지났어. 그러면 이때까지는 총 1시간 지난 겁니다. 그러면 8 곱하기 2에서 또 2배가 됐죠. 맞습니까? 자, 인수 가겠네요. 다시 30분 되면은 8 곱하기 2의 세제곱. 다시 한 30분 되면은 8 곱하기 2의 세제곱. 자, 이까지가 뭡니까? 2시간 흘른 거죠. 2시간 흘른 거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거 지금 2의 제곱씩 곱해지게 됐네. 다시, 자, 3시간 후는 어떻게요? 8 곱하기 2의 6승 되겠네. 자, 4시간 후는 8 곱하기 2의 8제곱이 되겠네. 됐습니까? 자, 그려놓고 몇 마리가 되냐 했죠? 자, 그럼 이렇게 계산하면 되네. 자, 이렇게 하면은 8은 2의 3제곱이고 2의 8제곱은 2의 11제곱이 되죠.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단수 K. 자, 결론 K는 11이 됩니다. 자, 213번. 곱하기죠. 3의 6제곱, 3의 6제곱, 3의 6제곱. 그럼 3에 6, 3, 18. 됐고. 자, 이거는 조심해야 됩니다. 3의 6제곱이 3개란 뜻이에요. 별표. 구분 잘해야 됩니다. 그러면 3의 7제곱 되죠. 그래서 x는 18이 되고, y는 7이 되네요. x에서 y를 빼죠. 18에서 7을 빼면은 11이 됩니다. 그 다음에 214번. 자, 이것도 3의 8제곱이죠? 3의 8제곱이 3개가 있던 뜻이고, 3의 9제곱이 되죠? 그래서 x는 9가 되고, 이거는 4가 2 더하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10제곱 되네, 그죠? 또 16으로 또 나타냈네. 그러면은 이거는 또, 16이네. 4, 4, 10. 자, 4제곱에 뭐, 이렇게 돼야 되네, 또. 자, 16, 5,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y는 5가 됩니다. 자, 이거는 11, 2, 3은 6이 12. 그래서, z는 12가 됩니다. 자, x 플러스 y 플러스 z를 다 구해냈죠, 그죠? 다 더하게 되면은, 12, 14. 그래서 답은 26이 되죠. 215번. 자, 는 110초. 자, 요것도 뭐 그냥 제 생각만 조금 해보면 됩니다. 3의 x고, 요거는, 자, 이런 식이 될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 거는 3의 x제곱 곱하기 3. 그 다음에 3의 x제곱은 117은 3 곱하기 3, 3은 9, 3, 9, 27. 3 곱하기 3 곱하기 13 되네요. 그죠?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9, 3x제곱 되고, 더하기 3의 3x. 무슨 뜻이 되는 거죠? 이것은 는, 어차피 이렇게 되고. 자, 같죠? 그죠? 갖고 더하기니까 드셈 마치 드셈이 좀 돼요. 12, 13이에요. 13 곱하기 3의 x제곱은 그죠? 3의 제곱 곱하기 13이잖아요. 자, 13. 자, 약분하고 그다음에 x는 2가 되죠. 자연수에서 됐죠.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216번. 2의 5제곱, 2의 5제곱, 2개죠? 2의 5제곱이 2개. 9의 제곱이 3개. 자,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죠? 곱하기 3개. 3의 5제곱. 4의 3제곱이 4개. 이렇게 되네, 그죠? 그러면은,
다, 이건 2제곱하고 3제곱 다 동일해야 되겠네. 자, 2의 6제곱. 자, 이거는 3의 제곱에 3의 4제곱 되니까 3의 5제곱. 3의 6제곱. 이거 2의 제곱이고, 2의 제곱에 3이니까 2의 6제곱. 그럼 2의 8제곱. 그러면은 요거는 이거 하나 남고, 그죠? 2가 남네, 그죠? 그러면은 4분의 3이 됩니다. 217번. 자, 2의 4제곱을 A라 둔대요. 자, 그럼 이거 봅시다. 이거는 2의 6제곱 되죠? 곱하기 2의 제곱이 14분의 1이 되잖아요, 그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거는 자, 일단 8. 2의 8제곱분의 1. 2의 8제곱은 그냥 2의 4제곱의 제곱 1이 되죠, 그죠? 이게 A니까 A 제곱분의 1. 그래서 217번의 답은 1번입니다. 218번. 이거를 변형하면 되네, 그죠? 5의 제곱이니까 5의 18제곱분의 1이고, 그다음에 5의 3제곱에 6제곱. 자, 이렇게 나타내면 되는 거죠. 5의 3제곱. 자, 이걸 그럼 또 다르게 이런 식으로 또 됩니다. 그럼 5의 3제곱분의 1이 a니까 a의 6제곱이 되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자, 219번. 2의 3제곱이 아니고 3의 제곱이. 자, 이런 문제 많이 나오네. 자, 18, 3제곱이니까 이거는 2 곱하기 3의 제곱이죠. 18은. 거기서 3제곱이죠. 자, 이거는 전개를 하면은 2의 3제곱, 3의 6제곱 되는 거죠. 자, 그러면 2의 3제곱은 그냥 a가 될 거고, 이것만 변형해주면 되네요. 저거 맞게끔 3의 제곱을 변형해주고 3을 적어주면 되네요. 자, 이것이 어차피 b니까 a 곱하기 생략하고 b의 3제곱. b의 3제곱. 답은 3번이 됩니다. 220번. 자, 2x제곱, 3x제곱, 5x제곱이죠. 360. 자, 저거는 6 곱하기 60이죠. 그죠? 그 다음에 6 제곱 곱하기 10이 되겠네. 이게 6 곱하기 10이니까. 자, 이거는 6의 제곱이니까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20은 2 곱하기 5로 이루어져 있고, 그래서 2의 3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로 소유수분해 되네요. 됐죠? ABC를 사용하여 나타내시오. 자, 좀 어렵죠? 이게 뭐냐면은, 자, 이 생각해 봅시다. 2의 x제곱이 지금 a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변형을 하려도 지금 할수 있는 게 별로 없죠? 보면은, 그죠? 그럼 일단은 그렇다 치고, 아, 뭡니까? x. 아, 어쩐지. 자, x가 있었죠? 그러면 이거는, 자, 이거죠. 360x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 줄 알았네. 23제곱 3의 제곱 곱하기 5의, 아, x. 이렇게 되네. 아,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러면 좀 간단합니다. 2의 3x제곱이고, 3의 2x제곱이고, 5의 x제곱입니다. 됐죠? 그러면 이거 다시 고치면은, 2의 x의 3 곱하기, 3의 x제곱의 제곱 곱하기 5의 x 이렇게 되네요. 아, 저 문제를 잘 봐야 되겠죠, 그죠? 2x제곱은 a니까 a3제곱 되고, 3x는 b의 제곱 되고, 그 다음에 c가 되죠, 그죠? 그러면 ABC를 사용해서 다 나타냈죠, 이렇게. 자, 221번. A는 또 2의 x-2제곱입니까? 좀 꼬아가 되는 거죠. 자, 8의 x제곱. 그럼 2의, 이렇게 되죠.
자, 그런데 A는 2의 X에, 자, 마이너스는 이렇게 되겠네.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2의 X제곱을 좀 제거를 해줘야 되는 기분이니까 2의 X제곱은 A 곱하기 2의 제곱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게 이거였으니까 이걸 이렇게 볼수 있겠네. 2의 X제곱이고 3제곱하면 되네요. 그럼 2X제곱 요거잖아요. 자, 이거를 넣게 되면은 3제곱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A의 3제곱, A의 6제곱. 저, 2의 6제곱이네. 2의 6제곱.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네. 2의 6제곱. 그 답은, 아, 그러면은 64의 A의 3제곱. 자, 4번입니다. 자, 222번. 이건 또 뭡니까? 2의 50제곱은 A다. 뭐, 그럼 이거 고치면 되겠네. 2의 50제곱 곱하기 2의 3제곱이고, 자, 빼기. 이거는 2의 50제곱에 2의 제곱 이렇게 나눠주는 걸로 고치면 되네. 그럼 2의 48제곱 되네요. 자, 이런 식으로 순발력 있게 풀어야 되네, 이거는. 자, 이거는 A를 했으니까, 이거 8이죠? 8A 마이너스 4분의 A 되네요. 그죠? 그럼 이거는 4분의 32, 31A가 되고 이것이 KA가 되네요. 그래서 A는 좀 숫자 복잡한데, 아, K값 보는 거죠. K는 4분의 31이 됩니다. 자, 223번. 2x제곱은 A고, 뭐 3의, 아까 문제 비슷한 72 받고 뭐, 8, 9, 72. 그럼 2의 4제곱 곱하기 9는 3의 제곱, 9, 8, 72 맞죠? 자, 이렇게 나타내고, X. 자, 아까 실수했기 때문에 이렇게 붙이면서. 그죠?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거. 자, 2의 X제곱은 됐어요. 근데 3, 저거. 3의 X 플러스 1제곱은 B라고 했는데, 어차피 이게 3의 X제곱하고 3 곱하기 이루어지고, 3의 X제곱은 3분의 B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럼 이걸 변형하죠. 2의 X의 3제곱 될 거예요, 이거는. 자, 이거는 3의 X의 이루식으로 바꿔주면 되네. 됐죠? 그럼 2의 X제곱이 A니까 A 3제곱, 3의 X제곱 3분의 B고, 그리고 제곱을 지어도 되고, 9분의 A 3제곱, 그 다음에 B의 제곱.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그 다음에 224번. 이게 뭐 N자리 자유수였죠? 아, 재밌는 문제죠? N자리 자유수. 자, 그러면은, 이렇게 뭐가 돼야지 편하죠? 10의 제곱 2, 이러시면 돼야 편하죠? 그럼 10의 제곱에 2 곱하면은 200이니까, 바로 우리 세 자리라는 걸알수 있죠? 지금 만약에 앞에 숫자 3이고, 10의 5제곱 하면은, 자, 0이 몇 개냐고, 0이 5개고 3에 붙으니까 얼마죠? 예, 6자리가 되죠? 자,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되겠네요. 그럼 이거는 2의 4제곱을 해줘야 되죠. 2의 4제곱에 2의 3제곱으로 고치시면 되죠. 곱하기 5의 4제곱이죠. 그럼 이거 두 개를 하게 되면은 10의 4제곱 되고 2의 3제곱 되네요. 그러면 8이고 0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맞죠. 네 개가 붙죠. 그래서 몇 자리씩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죠. 그래서 5에는 5가 5죠? 5자리 자유수죠? n은 5입니다. 자, 225번. 자, n자리 자유수. 자, 똑같이 하면 되겠죠? 요 3의 제곱은 일단 놔두고, 2의 11제곱. 그러면 2의 제곱 되겠네. 그 2의 13제곱 되죠? 5의 11. 이거랑 이거랑 곱해야 되겠는 거죠?
4구 36 곱하기 자 이거랑 이거랑 하게 되면은 10에 11제곱이죠. 0이 11개 그죠? 12, 13개가 되죠. 맞죠? 그러면은 n자리 자연수니까 n은 13자리가 되죠. 됐죠? 그리고 각 자리 숫자의 합? 0은 뭐 더 하나 많아져요. 그럼 3 더하기 6만 하면 되죠. 이것만 더 하면 되죠. 각 자리 숫자 하면. 3 더하기 6을 하게 되면은 k는 9가 되죠. 그래서 13 빼기 9는 4가 됩니다. 자, 226번. A는 이렇게 있고, A는 몇 자리 자연수인지 구하시오. 자, 센수항은 뭐 이렇게, 유형별로 좀 틀리게 해갖고, 여러 개를 해주는 게좀 좋더라고요. 숙달되게끔. 그래서 문제를 좀 많이 푸는 게 좋겠죠? 중등부. 그러면 좀 능숙해지면 아주 수학이 좀 재밌어집니다. 빨리빨리 풀면 재밌죠? 뭐든지. 근데 굉장히 드디어 까매지잖아요. 그죠? 나중에. 그리고 이런 계산 같은 거 계속 반복을 하는 이유가, 훈련하는 이유가, 정작 시험 풀 때, 짤짤한 실수를 많이 해요. 학생들이. 그래서 계속 연습하세요. 실수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아는 문제도 몇 푸냐면은,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아, 다, 아는 거야. 다 알 수 있죠. 이렇게. 끄덕끄덕. 근데 손으로 계속 써보셔야 됩니다. 풀어보고. 연습장이 깨끗하게. 자, 일단은 2하고 5로 이루어진 거면 바꿔줘야 되니까, 이건 2의 제곱이니까 6제곱 되고, 5의 8제곱 되죠. 그럼 2의 6제곱 곱하기 5의 6제곱 곱하기 5의 제곱이 되네요. 그럼 자, 이거 해서 10의 6제곱 곱하기 5, 25. 0, 6개, 7개, 8개. 그래서 8자리가 되죠. 227번. 몇 자리 자유수인가? 2의 5제곱이 4개죠. 자, 더하기입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곱하기 5의 6제곱이 3개죠. 짜릿이 되죠. 이거는 일단 12 곱하기 2의 3제곱 곱하기 2의 제곱으로 고쳐주고, 왜? 뒤에 5의 3제곱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거는 48 곱하기 10의 3제곱이 됩니다. 자, 몇 자리 자유수니까 눈알 필요 없네. 요 공 3개, 4개, 5개. 227번은 답은 1번, 1번이죠. 4 곱하기 2의 5제곱, 3 곱하기 5의, 자, 이거 잘못됐네요. 죄송합니다. 이게 이거 뭡니까? 5의 6제곱이네? 6이죠, 6. 그죠? 그러면은, 4, 3, 12, 2의 3, 2의 제곱, 5의, 요거, 요 6만 고치면 되나요?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네, 그죠? 자, 요거 잘못됐죠, 요거. 자, 다시 읽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단은 그러면은, 요거 4, 3, 12, 이게 6제곱이기 때문에, 2의 5제곱은 그대로 두고, 5를 이렇게 5제곱하고 5로 고치셔야 돼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다시 60이 되고, 는 10에 5제곱이 되네요. 그죠? 그러면은, 이거 공 5개, 6개, 7개, 7자리. 답은 3번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227번 했고, 그 다음에. 자, 228번. 자,는 몇 자리 수인가? 무지 복잡해지지만 좀 고쳐볼까 이제 또. 물론 이거 2, 2의 9제곱 곱하기 3의 9제곱 되겠네. 이거는 곱하기 이걸 5의 13제곱 일단 나와도 봅시다. 뭔지 모르니까 3의 6제곱 곱하기 3, 5, 15, 5의 6제곱 되네요. 정리를 좀 해야 되겠네. 자, 그러면 2의 9제곱 곱하기 3의 3제곱. 자, 요거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이거는 곱하기 5의 7제곱 되네. 그럼 여기에 맞춰줘야 되네, 그죠? 그럼 2의 7제곱하고 2의 제곱 되죠? 곱하기 3의 3제곱 곱하기 5의 7제곱. 됐죠? 그럼 요거 이렇게 하면은 뭐죠? 10의 7제곱 되고 요거 계산. 4 곱하기 27이죠. 4 곱하기 27이니까
4, 7, 28, 108이 되네. 10에 7 제곱 곱하기 108 됩니다. 그래서 공 7개, 8개, 9개, 10개. 그래서 10자리가 됩니다. 자, 229. 봅시다. 이것도 숫자 먼저 하기 전에 아유 좀 풀었네 괄호 안을. 그럼 9x4제곱 y제곱 3제곱이니까 마이너스죠. 곱하기 마이너스 8x3승 y3제곱 곱하기 5x4제곱 y3제곱 우리 랑냥이가 이제 문을 열어달래. 잠시만 좀만 기다려. 문 열어줄게. 자, 이거 8호 40이죠. 40 마이너스 360. 그럼 x7제곱 x11제곱 y제곱 5 8 y8제곱은 axb제곱 y7이랬잖아요. 그죠? 상수 a는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360. 그 다음에 b는 11, C는 8이네요. 그죠? 됐죠? 그 다음에 어떻게 A 더하기 마이너스 360 A 더하기죠? 더하기 10B 그럼 110 더하기 20C니까 160 270이죠? 270이면은 마이너스 90이 되죠? 자, 마이너스 90이 답입니다. 자, 230번 다음은 이웃한 두 칸의 식을 곱하여 얻은 결과를 바로 아래 칸에 쓴 것이다. 되었나요? A 얼마든지 식으로 구하여라. 곱한 결과가 아래랬죠. 그죠? 곱한 결과. 그러면은 x3제곱 자, 이거 봅시다. 이게 x3제곱 자, 3 있으니까 9가 되네. 결과 지적합시다. 9고 y의 3제곱 되죠. 그 다음에 이거 이거는 y의 5제곱 x의 10제곱 되죠. 자, 이게 곱한 결과니까. 그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x 분모 하나 남고 y의 8제곱입니다. 자, 여기 그러면은 y의 8제곱 x 되죠. 이 두 개 곱한 게 a랬죠. 그러면은 x는 12제곱 되고 y는 12제곱이 되네요. 그죠? 그죠? 그러면 a 구했습니다. 이게 a입니다. 231번 자, 좀 풀어봅시다. 가로 먼저 풀어야 되겠네. 제곱 y의 세제곱 곱하기 자 이거는 마이너스 1이 있습니다. 숫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그럼 x의 b제곱 y의 b제곱 됐죠? 이것이 마이너스 5 x의 c제곱에 y의 6제곱이죠? 이 됩니다. 자 지금 a 여기 있죠? 이거 이거 곱하기 마이너스 1b가 상수에 해당되는데 마이너스 5가 돼야 되는데 여기서 부호를 결정 짓는 걸 의외했네요. 자 이게 음수가 돼야 되니까 b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홀수임을 알 수 있어요. a는 알 수 있죠. a는 그래서 일단 5입니다. 그 다음 x는 x제곱하고 이거 b가 있으니까 x2 더하기 b가 x의 c제곱 같아야 되죠. 그러면 2 더하기 b는 c. 구할 수 있는 게 없네요. 자, y 봅시다. y 3 더하기 b는 y의 6제곱입니다. b는 뭐 됩니까? b는 3이 되면 됩니다. 자, b가 3이면은 여기다 넣으면 되겠죠. b가 3이면은 c는 여기서 c는 5가 되는. 일단 b 3 홀수 맞죠? 됐고. 됐죠? 그럼 A는 5고 B는 3, C는 5 다고 했는데 A 마이너스 B랬죠. A 마이너스 B 더하기 C 그죠? 그러면은 2하고 7 답은 7이 됩니다. 자 232번 이것도 뭐 복잡 보이죠? 천천히 구하면 구할 수 있어요. 볼까요? 8 x 세제곱 자 곱하기를 고치죠.
4xy분의 1. 아, 나누기로 진짜 좀 계산 잘해야 된다. 자, 1이 되고, 1이 되는데, 3제곱이니까, 마이너스 되고, 보는, 그리고 8 되고, x에 6제곱 되고, y에 3제곱 되네요. 됐죠? 그 8은 이렇게 되고, 그죠? 그럼 숫자는, 일단은, 마이너스 4가 되겠네요, 그죠? 무관해졌고, 그죠? 자, x는, 이렇게 7제곱이죠? 근데 분자 3제곱이니까 x에 4제곱 남죠, 그죠? y는 여기가 4제곱이고, y제곱이 갖다 붙겠네. 이런 식으로 되네요. 그러면은, a는 마이너스 4죠? 그죠? 상수. 그죠? 마이너스 4. 요 마이너스 쓰니까 마이너스 4하고, 그 다음에, b는 4죠? 이거 b이고, c는 2죠? 2. 다 되겠네요, 그죠? 다 더하게 되면 2네요, 그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33번. 이것도 뭐 계산해야 되는데, 자, 해봅시다, 이거. 마이너스 8, x 3제곱, y 3제곱, 곱하기. 자, 역수 재주고, 그 다음에 곱하기. 자, 해봅시다. y의 6제곱이 밑으로 오고, 그래서 분모로 x의 제곱이 분자로 갑니다. 자, 상수 계산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24. x는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x 3제곱. 그다음에 y 6제곱. 아, 6제곱 아니죠? 이거 그러면은 이게 아니고 3제곱. y 3제곱. 이또 하나 있습니까? 여기 또 하나 또 있네. 그러면은 y 제곱이네요. 그럼 y 제곱뿔에 마이너스 4. 자, 답은 1번입니다. 자, 234번. 자, 좀 글씨가 저도 이제 좀 조금 노안이 오네요. 자. 2죠? 제곱이죠? 자, 그러면은, 가, 나의 알맞은 자연수니까, 어차피, 좀 숫자라는 느낌으로 생각하시고, 제곱하게 되면 9, a 제곱이고, b 2 네모. 이거 곱하기죠, 그게. 자, 곱하기 해야겠다, 그죠? 그래, 안 헷갈리겠네. 자, 곱하기를 고칠게요. 그러면은, a 3 곱하기, 이 제곱으로 할게요, 나는. 그 다음에 어땠죠? B는 3이 6제곱 되네요, 그죠? 됐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9 A 2 마이너스 3 곱하기 세모죠. 자, 됐고 곱하기 B 2 곱하기 네모 빼기 6 되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처리하면 되겠죠. 이것이 뭐 같다고요? 9B제곱 A의 10제곱입니다. 됐습니까? 곱하기니까 일단은 9는 일단은 먼저 싹 깔끔하게 없애줍시다. 그리고 이거는 또 다르게 나타내면은, 자, 우리 그냥 이렇게 해봅시다. b제곱 곱하기 a에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자,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조금 어렵겠죠, 그죠? 이런 거 연습하십시오, 그냥. 뭐 어차피 고등부 가갖고 뭐 배울 건데, 뭐 중등부에 사용하나, 뭐 수학 아닙니까, 그죠? 자, 그래 놓고, 이거. 2 마이너스 3 곱하기 세모는 마이너스 10이 되면 되는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3 곱하기 세모는 마이너스 12, 세모는 4가 되네요. 자, 이거는 2 곱하기 네모 마이너스 6은 제곱이 되면 되네요. 예, 2가 되면 2가. 2 곱하기 네모는 8이 되면 되고, 네모도 4가 나오네요, 그죠? 가 나의 알맞은 수익곱은 4하고 4 나왔으니까 4 곱하기 4는 16이 됩니다. 235번. 뭐또 복잡한 거죠? 자, 저기서 18x 4제곱 y에 a제곱. 자, 곱하기. 그럼 1하고 b의 제곱 x의 제곱 y의 제곱. 자, 곱하기. 3x 제곱, y 세제곱.
u, x, c의 제곱, y의 제곱이죠. 제곱. 봅시다. 뭐, 숫자? 숫자가 뭡니까, 이거? 18하고 3이죠, 그죠? 3. 그러면 일단 요거는, 요거 일단 나눠줘 갑시다. 3, 3은 9죠? 일단 없애봅시다. 9. 자, 그 다음에 x 계산해 봅시다. x 6제곱에, x 4제곱. y는 분모가 5제곱이니까, 이거 어떻게 나타내겠어? y는 이렇게 나타내죠. a. 이거 5제곱이죠? 5제곱이죠? 빼기 5 하면 되네요. 됐습니다. 또 남은 거뭐 있죠? b제곱 남았죠? b제곱이 남았네요. 됐습니까? 자, 이것이 x의 c제곱하고 y의 제곱이 같아야 되잖아요. 자, 이건 또 다르게 하면은 x의 c제곱 곱하기 y의 마이너스 2제곱이잖아요. 됐죠? 개수가 지금 여기에 1이죠? 그죠? 그러면은 개수에서는 요거죠? b제곱분의 9가 1이 되네. 그럼 b는 3이네요. 그죠? 자연수로 했으니까. b는 3입니다. 그 다음에, 됐고. 그 다음에 이거 4. x4제곱이 c니까 c는 4. c는 4고. 그 다음에 a-5가 마이너스 2가 되니까 A는 3. 됐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과거자는 게 뭐죠? A 더하기 B 더하기 C니까 A는 3 더하기 B는 3 더하기 C는 4죠? 4니까 답은 12 됩니다. 236번. 계산하면, 해봅시다. 자, 마이너스 9호. 일단, 참고. 마이너스 x 세제곱, y의 6제곱. 자, 곱하기 고칩니다. y 제곱이 분모로 오고, 25 x 제곱 곱하기 8 x 세제곱, y의 6제곱 되네요. 자, 숫자 문제 계산합시다. 9호는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8, 5, 40, 8, 16, 200. 그 다음에 x는 이렇게 뭐 5제곱, 8제곱 자 이렇게 되고 분모에 y의 제곱이 남네요. 그럼 마이너스 200이고 y제곱 x에 8. 답 2번입니다. 237번. 자 오늘 수업 굉장히 지루하죠? 뭔가 계속 반복되는 것 같죠? 자 이런 걸 이겨내야 됩니다. 자 곱하기하고 해냈으니까 해봅시다. 4분의 3xy 제곱 곱하기 자, 3제곱이죠? 그러면 9는 마이너스고 x 6제곱 y 3제곱 됩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4분의 3 x는 7제곱 되죠? 그 다음에 y 그대로 곱해내 y 5제곱 이런 식이 됐죠? 그죠? 됐고 거기다 또 이거 곱 나누네. 자, 저기서 마이너스 4분의 3, x 7제곱, y 5제곱. 요거 해봅시다. 곱하기를 고칠게요. 그리고 9, y 4제곱이고, 4, x 제곱이네요. 자, 4하고 3. 그럼 마이너스 3 되고, x는 두 개가 있죠. 여기하고, 여기니까, x 9제곱. 그 다음에 y는, y 하나 딱 남네요.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3분의 9제곱 y. 자, 이렇게 되죠? 답입니다. 자, 238번. 옳지 않은 것은? 자, 이거는, 자, 1번. 이렇게 해봅시다. 자, 제곱이니까 16. x4제곱 곱하기 2x4제곱분의 8. 2x는 1이죠, 참, 1. 1은? 8? 맞네요, 그죠? 그 다음에 2번.
27x제곱 y 곱하기 9xy제곱분의 1 곱하기 2y는 9, 3이 있을 때 3이 6. 그 다음에 x제곱은 이거 하나만 남네요, 그죠? x. y는 이게 y제곱이니까 y제곱하고 이렇게. 6x. 이것도 맞습니다. 3번. 자, 짝수죠? 그럼 25. 오, 양수 되고, x4제곱, y제곱 되고, 4x제곱, y제곱 되네요. 자, 25, 4 곱하면은 100 되죠? 그 다음에 x는 6제곱 되고, y는 4제곱 됩니다. 자, 이것도 맞습니다. 4번 봅시다. 4번. 마이너스죠? 마이너스고, x 3,3분의 9, y 3제곱. 아, 이건 천천히 합시다. 어렵네. 자, 이래도 제곱을 일단 해봅시다. 16분의 x제곱, y4제곱 되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9제곱, y3제곱 곱하기, x제곱, y4제곱분의 16. 자, 이래 되고, 부호는 마이너스죠. 그 다음에 16 있고, x는, 자, 이거하고 이거, x7제곱 되죠? x7제곱. y는 밑에 하나 남네요, y. 아, 부호가 틀렸네, 이거 4번. 그죠? 답은 일단 4번입니다. 5번은 봅시다. 이거 먼저 계산합시다. 뭡니까? 마이너스 6x5제곱 곱하기, 12xy 3제곱 되죠? 그러면 마이너스 2. 근데 분자 x 4제곱 남고 y 3제곱은 뭐야? 맞죠, 그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자, 239번. 이것도 뭐 앞에 문제하고 뭐 비슷하네요, 그죠? 마이너스 2인데, 자, 조심해야 되고 모르잖아요. 자, 이렇게 됐죠? X에 3a. 그 다음에 Y에 a. 자, 곱하기로 칩시다. 때리죠? 곱하기. 2X5제곱 Y의 제곱. 됐습니까? 자, 상수 해봅시다. 2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a 제곱. 됐죠? 그 다음에 여기 2 있죠? 그죠? 2 있으니까 2분의 자리 됐고. 그럼 x 봅시다. x 다 적을 수 있죠? x 3a. 요거 마이너스 b로 하면 되죠? 그 다음에 또 여기 더하기 5. 자, 여기서 쫙 나열해주면 됩니다. y, a죠. 1제곱입니다. 그러니까 빼기 1 돼야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저기에 더하기 2가 있네. 자, 이렇게 됩니다. 이것이 뭐와 같다고요? c, x제곱, y제곱 같네요. 자, 일단은 뭐, 이 c가 뭔지, 플러스인지, 자연수, 아, 자연수래네, 참. 자연수는 양수죠. 양수. 그죠? 영어도 크죠? 양수죠. 그러면 이 부호결정은 마이너스 a 같은 게 뭡니까? a 같은 게. 저기서 양수 되려면 짝수겠네, 그죠? 뭐, 그, 알수 있죠? 자, 됐고. 그 다음에, 이거. 3a-b 더하기 5가 2가 되면 되잖아요, 2가. 그죠? 2가 되면 되고. 뭐, 알수 있는 거 별로 없네. 자, 이거. a 더하기 1이죠? a 더하기 1은? 3, 요거 하나 키워보겠네. 그럼 A는 2네. 여기다 넣으면 되겠네, 그죠? 그러면은 2를 넣으면은 6 빼기 B 더하기 5는 2. 마이너스 B는 요거 11이니까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9. 그래서 B는 9. 됐죠? B는 9죠. A는 2니까. 자, 이제 아시겠죠? A는 2, 짝수니까 4. 2분의 4 되네. 맞습니까? 2분의 4가 뭐 같아야 되죠? C가 돼야 되잖아요, C. 그래서 C는 2가 되네.
됐죠? 그래서 a 마이너스 b 플러스입니다. a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플러스 c. c는 있죠. 2이니까. 그러면은 마이너스 5네요. 그죠? 답입니다. 자, 240번. 6x제곱 6x세제곱입니까? y 곱하기. 자, 이거는 조금 천천히. 자, 이것도 6x세제곱 y 곱하기 네모 분의 1이 되죠. 그죠? 4xy제곱이 되죠. 자, 이처럼 되겠죠. 그죠? 는 그럼 2x세제곱 y제곱. 자, 대충 무난하죠.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뭐 넘기는 기분이 들면 되잖아요. 그죠? 뭐 할 수 없네. 그죠? 네모 분의 1은, 자, 계산 결과를 좌우로 나눕시다. 그럼 이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이쪽으로 와갖고 분모로 들어간다 소리잖아요. 그죠? 맞죠? 그러면은 24 x4제곱 y3제곱이 2x3제곱 y제곱 이렇게 된다 소리. 그러면 1은 2, 12. 자, 12분의 1 일단 적어놓고 x는 밑에 하나 남네요. y도 밑에 남네. 그죠? 1이 되는 거죠? 바뀌죠. 자, 그런데 뭐죠? 역수치해 줘야 되죠. 네모를 구하는 거니까. 네모는 이것도 뒤집어 줘야 되죠. 그럼 12xy입니다. 자, 241번. 어떤 식에, 자, 어떤 식, 모르니까 이렇게 뜹시다. 어떤 식에, 마이너스 y, 9x 세제곱을 곱했더니, 2xy 제곱이 됐다, 그죠? 자, 넘어가면은, 네모는, 역수를 취해주면 되죠? 2xy 제곱 곱하기, 자, 마이너스 y분의 9x 세제곱 해주면 되겠네. 그죠? 그러면 9호는 마이너스고 숫자는 2구 18 됐죠. x는 4제곱 y는 하나 남는 거죠. 이렇게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18 x 4제곱 y입니다. 242번 고쳐야 되겠죠. 5 a b 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10 a 4제곱 b 곱하기 네모는 4 A, B입니다. 계산합시다. 이거 먼저 계산을 넘깁시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9 분호, 일단은 분모 2 남고, 그리고 A 제곱, B는 위에 혼자 하나 남는 거죠. 곱하기, 네모는 3, A, B. 자, 네모는 3, A, B 곱하기 역수, 마이너스 B 분의 2A 제곱는 마이너스죠? 그럼 3이 6. 그 다음에 A 세제곱 되고,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마이너스 6A 세제곱이 됩니다. 자, 243. 어떤 식의 A분의 3분의 B를 곱해야 할 것을 전편 나눴더니 됐다. 자, 어떤 식의 A분의 3분의 B를 곱해야 할 것을 잘못하여 나눠버리네. 이거를, 그죠? 나눴더니 2AB의 제곱이겠죠? 자, 그럼 이거는 4A 제곱 B 제곱이 되고, 자, 이거는 네모 곱하기 3B분의 A가 되고, 4A 제곱 B 제곱이 되죠? 자, 네모는 4A 제곱 B 제곱 곱하기, 역수치 합시다. A분의 3B. 그럼 43, 12, 그럼 A는 여기에 A 하나 있고 B 세제곱이 있네요. 그죠? 됐죠? 그래 놓고 바르게 계산해야 되죠? 그러면은 어떤 식을 구했습니다. 이렇게 구했고 곱해라 했죠? A분의 3B를 이제 곱합시다. 이렇게 되면은 36 나오죠? 일단은 개수는 36이고 A는 제거가 되고 B의 4제곱 되죠? 자, 이것이 답입니다. 자, 244번. 오른쪽 그림 네모 안에 지금 바로 아래에 색칠한 사각, 바로 아래에 색칠한 사각형의 양쪽의 식을 곱한 거다. 양쪽의 식을, 그럼
그러면은 A 세제곱, B 구제곱이죠. B 구제곱은 R의 색칠한 사각형의 양쪽에 곱한 거. 그러면 A 곱하기 A, B 제곱이겠네요. 그죠? 이거 두개 곱한 거네. 그러면 A 곱하기 A 제곱, B 제곱. 자, 이제 A는 알수 있죠. 나눗셈에 들어가니까 A 남고 B 7제곱이 되죠. 자, 뗐죠? 그 다음에 A가 AB 7제곱이죠. A가. 그럼 이두개 곱한 거죠. 는 B 세제곱 곱하기 B, 대문자 B를 해준 거죠. 그럼 여기서 또 우리는 알수 있죠. B는 바로 넘겼다 치면은 A, B 4제곱이 되죠. 그죠? A, B 4제곱. 그러면 이거는 또 이거 두개 곱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최종 답 바로 접근하고 있는 AB 제곱은 AB 4제곱 곱하기 C. 됐죠? 그죠? 자, 이거는 A 제곱, B 제곱이니까 AB 4제곱 곱하기 C. 자, 그럼, 자, 결론. C는, 자, A고, B가 분모에 남네. B 제곱 남네. 그죠? C는 B 제곱분의 A니까, 244 답은 2번입니다. 자, 245번. 자, 등사각형입니다. 한 변의 길이가. 그리고 사각기둥이네요. 사각기둥 그럼 이래 되네. 이래 된다는 뜻이죠. 그러면은 한 변의 길이가 이 길이만 하죠. 3 됐죠? 3x 4제곱, y 4제곱. 그 다음에, 높이가, 이 높이 오죠? 높이가, y 4제곱. 그 다음에, x에 6제곱.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죠? 자, 부피를 구했죠? 부피. 자, 3x 4제곱, y 4제곱에 제곱을 해주면 되죠? 그러면은, 이, 밑면의 넓이가 나죠? 거기다가 기둥을 항상 곱하기 높이를 곱해주면 부피가 되죠. 이 넓이가 이 높이만큼 계속 쌓인 거니까. 그죠? 이렇게 해석이 되죠. 그래서 이 사각 기둥이죠. 역시 6제곱. 자는, 자, 이거 먼저 계산하면은 9, x에 8, y에 6제곱, 곱하기 x에 6제곱, y에 3제곱. 그러면 9, x는 제곱이 남고, 맞죠? 그 다음 y는 9제곱 되네, 그죠? 사각형 부피겠죠? 자, 이것이 답입니다. 246번. 오른쪽은 지금 밑변의 길이가 삼각형 넓이를 구했죠. 삼각형 넓이. 자, 2분의 1 곱하기 밑변 6ab 제곱이고 높이 4a 제곱 b죠. 자, 숫자 3, 12. 3, 4, 12. A는 3제곱, B는 3제곱이네요. 그죠? 246번 답은 4번입니다. 쉽죠? 그죠? 워낙 앞에 계산을 많이 해놓으니까. 247번. 자, 이거 원기둥 나왔네. 밑면이 반지름 길이가 3xy제곱의 높이가 이때, 때문에 당기 부피를 구해라. 일단은 3분의 2를 찾으면 전체 부피를 먼저 구해봅시다. 전체 부피는 밑에 원의 넓이를 먼저 구해야 되죠. 원의 넓이는 파이 반지름 3xy 제곱의 제곱이고 또 높이 구해주면 됩니다. 항상 밑변의 넓이의 기둥은 저 위에 그다음 높이를 곱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자, y분의 6x 제곱이 되네요. 됐죠? 거기에 3분의 이만큼의 물을 했으니까 3분의 2만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게 3분의 2니까. 자, 이거는 9,
x제곱 y4제곱 되죠? 맞죠? 그러면은 326. 2하고 4, 9, 36. 그 다음에 x제곱, x4제곱, y4제곱, y 나눠주니까 y3제곱. 됐죠? 그 다음에 거기에 파이가 붙으면 되죠. 그래서, 근데 보통 뭐 36x4제곱, y3제곱, 파이 이런 모양보다는 숫자 바로 뒤에다가 파이를 붙이고, 그 다음에 x4제곱, y3제곱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248번. 반지름 길이가 3의 2인 9. 9죠. 나와있죠? 친절하게. 밑면의 반지름 길이가 6b인 높이가 a제곱b인 원뿔이 있다. 9의 부피. 9의 부피 어찌 됩니까? 9의 부피 먼저 구합시다.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이죠. 자, r에 세제곱 해줘도 됩니다. 그러면 3분의 4파이 곱하기 3의 세제곱은 27, a 세제곱, b의 세제곱. 다시, 자, 이거 9 되고, 9, 4, 36, 파이. 그러면 a 세제곱, b의 세제곱이 되네요. 자, 9의 부피 보겠습니다. 원뿔의 부피. 자, 원뿔 구해봅시다. 원뿔은 밑면 넓이 일단 무조건 구해야 됩니다. 자, 원뿔의 부피는, 자, 그럼 파이알 제곱이죠. 36b 제곱이죠. 거기에 높이를 곱하죠. a 제곱, 세제곱이랬죠. 세제곱b. 자, 이거는 원기둥이죠. 거기에 원뿔은 항상 3분의 1을 차지하잖아요.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별별 게다 배우네, 오늘. 그 다음에, 그러면 이거는 12. 그럼 12파이고, 그 다음에 A는 세제곱이 있고 B도 세제곱이네, 그죠? B 세제곱. 이때 9의 부피는 원뿔의 높이 몇 배인가 할때 이거 계산해주세요. 9의 부피는 자 원뿔의 부피 몇 배냐 이렇게 되죠. 분자의 9의 부피에 가고 원뿔이 밑으로 오겠죠, 그죠? 됐습니까? 이렇게 나누면 되죠? 자, 9의 부피가 얼마입니까? 36, 파이, a, 세제곱, b, 세제곱 되고, 자, 원뿔의 부피는 12, 파이, a, 세제곱, b의 세제곱이 되죠, 그죠? 파이 제거되고, 이때면 3이죠? 3. a 세제곱, b 세제곱 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3 나오니까 뭡니까? 3배 되네요, 그죠? 두 번씩입니까? 3배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249번. 자, 다 와갑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밑면은 가로의 길이가 4a제곱, 세로의 길이가 6b인 진육체 부피가 높이는 h는 모르네요. 자, 저 곱합시다. 6, 4, 24. a제곱 b가 밑면의 넓이에 곱하기 h 높이를 해주면은 부피 72a 4제곱 b 제곱이 나옵니다. 이거는 3대죠. 됐죠? 그러면 h는 이게 넘어갔다 생각하면은 a 제곱 남고 b도 b 하나 남네요. 높이는 a 제곱 b죠. 249 답은 2번이죠. 죄송합니다. 왜 3을 높게 틀린데 자꾸 3이죠. 3의 제곱 B. 죄송합니다. 요, 그러면 답은 4번입니다. 자, 250번 갑시다. 자, 250번. 한 대각선의 길이가 2AB 제곱인 마름모의 넓이가, 자, 마름모는 이렇게 되죠. 마름모는, 자, 이렇게 되죠. 마름모, 4면 길이 같죠? 근데, 대각선 길이 걷게 되면은, 직교를 하죠. 한 대각선의 길이가, 여기 이 길이가 4a 제곱 b 4제곱 되네요. 넓이일 때. 자, 마름모의 넓이는 어떻게 됩니까? 자, 뭐, 모르면 이렇게 하면 되죠.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죠.
자, 이렇게 한다면 만들어 보면 되잖아요, 그죠? 자, 이 길이를 반이 같으니까 이 넓이를 아, 이 길이를 A라 할게요. 그다음에 이 길이 길이 같잖아요, 그죠? 이거를 B라 할게요. 그러면 이 삼각형의 넓이는 이게 직각이니까 직각삼각형이죠.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B가 되죠. 이게 몇 개입니까? 네 개죠. 네개 모이면 마르면 늘는 거죠. 그러면은 2 AB가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 길이하고 이 길이만 알면은 또 되네요, 그죠? 다른 말로 하면 되죠. 다른 말로 하면은 이 대각선 길이는 얼마죠? 2A 되죠. 맞습니까? 다시. 자, 이거는 2A가 됩니다. 자, 이거는 2B가 되죠. 자, 이두개 곱한 거에 뭘 해주면 될까요? 곱하기 2분의 1을 해주면 되네요. 자, 그렇게 하면은, 이 넓이 구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 같아지죠? 맞죠? 그러면은, 이 대각선 길이가 4다. 그죠? 그 다음에 이 대각선 길이가 5다. 그러면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5 곱하기 4 이렇게 돼갖고 10이 되겠네요. 이렇게 하라는 소리는 그죠? 됐죠? 자, 그렇게 하고, 그럼 봅시다. 한 대각선의 길이가 1이고, 이 말은 다른 대각선. 아, 그러면 이거는 모르네요. 요거는 모르니까, X라 합시다. 됐죠? 그러면은 2분의 1 곱하기 4a 제곱 b 4제곱 곱하기 x를 하게 되면은 이게 나온다 치죠. 이거는 4에 3제곱하면 64, a에 6제곱, b에 9제곱이 되네요. 됐죠? 그럼 이렇게 되고 2하고 32. 됐죠? 자, x는 자, 이게 넘어가면 되겠죠? 32 있고 a제곱을 나눠주니까 a 4제곱 되고 b는 5제곱이 됩니다. 자, 그래서 250번에 뭐죠? 다른데 길이 그랬죠? 그럼 32 a 4제곱 a 4제곱 b의 5제곱이 답입니다. 자, 251번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9a인 원뿔의 부피. 자,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9a인 원뿔의 부피가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높이 모르네요. 자, 3분의 1이죠. 원기둥에. 자, 원기둥 구하는 거는 파이 r 제곱, 81a 제곱이 되고, 파이 r 제곱에 h를 곱하면은 27 파이 a 제곱이니까 제가 a 세제곱 b가 되네요. 자, 됐죠. 파이 일단 사라지고, 요거, 3이 30, 21. 27 숫자가 사라지네. 자, a제곱 남았죠. 그럼 h는 a제곱을 양쪽에 나눠주면은 a, b 이렇게 되네요. 그죠? 그래서 251번 답은 2번이 됩니다. 자, 252번. 직사각형, 삼각형의 넓이가 서로 같을 때죠. 아, 넓이가 같아. 같았는데. 그러면 직사각형 넓이는 84 바로 곱시다. 24 a 3제곱 b에 6제곱 되죠. 33이죠. 6제곱 하고 삼각형은 2분의 1, 요 h라서 높이를 6 a 3제곱 b제곱이니까 곱하기 h 한거 똑같죠, 그죠? 그럼 이러면은 3이고 이거는 8 되네요. 그럼 h는 이것이 넘어간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a 3제곱 없어지고 h는 8이죠. 8 있고 b 4제곱이 있네요. 그래서 8b 4제곱이 됩니다.